미국에서는 휴가라면은 플로리다를 손꼽는데 이번 겨울 휴가는 좀 색다른 것이 보였습니다. 여기 캐나다의 규베에 얼음이 80cm 두께로 얼었는데 먼저 톱으로 낚시 구멍을 내서 그 위에 이동형 막사를 옮겨놓으면은 따뜻하고 안락한 가정 낚시터가 되는 것입니다. 미끼로는 냉동한 돼지 내장을 쓰는데 잡히는 고기는 대구의 일종입니다. 이 고깃대들은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1000km 이상이나 강으로 거슬려 오는데 고깃대가 많아서 두세 시간에 한 통씩 낚아 그리 힘들지 않고 많이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이곳은 금년 들어 최초로 관광객의 눈을 끌게 됐는데 이미 2000명 이상이나 휴가객들이 모여들어 대성황이었답니다.